마지막 파트인데요. 이걸 이제 치셨다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. 이런 스타일이 좀 나오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. 12 프렛을 먼저 때리고요. 왼손이 333 이렇게 끌고 들어옵니다. 으따라라. 그 다음에 10번에 가서 그 다음 9번으로 떨어집니다. 그 다음 또 요건데요. 13 그 다음에 19 다시 03 이번에는 75 0359 03575 또 03519 그 다음에 7530 마지막 0을 할 때는 레프트 스트로크라는 이렇게 내려서 쳐주는 걸 한 다음에 때리고 잡아주면 됩니다. 다시 해볼게요. 빠바바 그 다음에는 레프트 스트로크 하고서 탭 이걸 해주시고요. 하나 한 다음에 왼손으로 맞고 둘 그 다음에 오른손 바디 셋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탭핑 근데 3-3을 잡아주는 거예요. 다시 이어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번에는 오른손이 스트링 히트라 그래서 스트링을 쳐주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. 뮤트 소리를 하나 둘 네, 이렇게 치시면 어렵고요. 이렇게 이렇게 네, 이어보면 하나 둘 셋 둘 셋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왼손 스트링 바디 그 다음에 6번에서 빰, 그 다음 5번에서 빰. 이런 연주가 되는 거고요. 또 그 다음 다시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네요. 두 번째 패턴은 그 다음에 이건 없는데 이걸 넣어주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. 마지막에 777 그래서 다시 이제 둘, 셋, 넷 이제 이렇게 되고 뭐 나머지는 계속 이제 똑같이 치다가 엔딩을 보시면 끝나네요. 이거는 뭐 아까도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요 스트링 히트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하나 하 이게 하나예요. 내리면서 빰이 1, 2, 3 그 다음에 4 할 때는 쳐주는 거고 또 다시 1, 2, 3, 4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